드디어 선미도 선착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일하게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선미도 등대지기들입니다. 1988년 이후 항로 표지 관리원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지만 여전히 등대지기로 더 많이 불리는 이들이지요. 요즘 이들에게는 등대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이동차를 이용해 월동 준비하는 것이지요. 산꼭대기에 있는 등대에서 겨울을 나려면 기름부터 넉넉히 준비해둬야 합니다. 해수면에서 223m, 등대는 모노레일로 45분 정도 올라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오르자 마침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선미도 등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항로 표지 관리소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 역시 옛 이름이 더 정겨운 등대. 노랫말처럼 등대섬 선미도는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입니다. 네, 월동 준비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작업 다 끝났습니다. 기름 다 받았고. 선미도에는 세 명의 등대지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근무하는 동안 한 사람은 휴가를 떠나지요. 제일 큰 월동 준비는 뭐예요? 물이죠, 물. 예. 물하고 기름 있죠. 한 40톤 정도 저기 겨울 날려면 한 40톤 이상은 이제 비축을 해놓거든요. 그래야 이제 세 사람에서 쓰고 그렇게 한 이제 겨울을 나거든요. 이름처럼 선미도는 아름답고 착한 등불로 밤바다를 밝히는 섬이 됐죠. 선미도 등대는 서해 5도와 인천 중국 사이를 오가는 배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지금 저희가 감시하는 게 그 목덕도 등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그 초치암 등표 그거 감시하고 있어요. 인근 무인섬 등대와 무인 등표까지 선미도 등대지기가 하는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역시 등대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선미도에 등대가 세워진 건 지금부터 70여 년 전입니다. 형. 불빛이 나오는 등명기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컸다고 합니다. 조립을 해야 돼. 메탈 500와트. 메탈 500와트예요. 이게 어디까지 보여요? 이거는 한 30km 정도 나갈 거예요. 가장 높이 있는 만큼 선미도 등대는 먼 곳까지 빛을 보냅니다. 나가니까 차도 그 빛이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등대를 관리하는 이들이 바로 등대지기입니다. 처음 등명기 불이 딱 들어왔는데
저도 사회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등대 이제 건축하는 것도 많이 했었고. 근데 불빛이 쫙 나가는데, 아, 그냥 멋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밤에. 이제 양팔도 쭉 벌려가지고 이제 불빛이 나가는데, 아름답죠. 등대 생활하는 게 외롭고, 뭐 그런 것도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지나가는 선박들한테 도움을 좀 주고 한다는 게 참 보람 있는 것 같아요. 밤마다 반짝이는 빛이 등대라면 한낮의 세상을 비추는 건 태양이지요. 선미도에서는 낮 동안 햇빛을 모아 전기를 만듭니다. 한낮의 태양이 밤바다의 빛을 만드는 셈이죠. 비번일 때면 덕식 씨는 종종 산에 오릅니다. 외롭고 쓸쓸한 모인 섬. 그래도 선미도 산은 제법 외로움을 달래줄 줄 압니다. 산 아래 펼쳐놓은 풍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선미도는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파도와 해풍이 만든 아름다운 풍경은 외로운 생활의 작은 위안이 되지요. 산길 걷다 보면 야생의 짐승도 만나게 됩니다. 저들도 긴 그리움을 아는지 한참 만에 자리를 뜹니다. 모인 섬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이 반갑습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그 노인분들 두 분이 사셨었대요. 그래가지고 사실 때 사슴도 키우시고 염수도 키우셨는데 이제 나이 드셔서 연세가 되시니까 여기서 이제 생활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이제 키우시던 동물들은 다 방생을 하시고 이제 건물만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고요. 한때는 57 가구가 살았다는 선미도. 주민들이 떠난 섬은 홀로 등대가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등대지기가 있었죠. 외로움이 깊은 날에는 가족이 더 그립습니다. 많이 신랑이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있어주면 힘이 될 때가 많을 텐데 아무래도 20일 정도를 떨어져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죠, 가족들한테. 지는 시간 맞춰 등대에 불이 들어옵니다. 밤이 긴 겨울에는 불 밝히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추운 겨울밤 이 빛이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친구가 돼주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온몸으로 바닷바람 벗겨내며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일간 근무 마치고 이제 내일이면 덕식 씨가 열흘간 휴가를 떠날 차례입니다.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애기 선물도 좀 사갔으면 좋겠고 또 집사람이 지금 임신 중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어 하는 거 좀 물어봐서 준비해서 들어갈 계획이에요. 기대되죠? 그럼요, 기대되죠. 집에서도 기다리고 빨리 나가서 보고 싶죠, 가족들. 네. 사람들에게는 그저 일상의 일부인 가족조차 등대지기에게는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덕식 씨가 휴가 떠나는 날. 선배 성용 씨가 아침 준비를 서두릅니다. 직접 요리할 기회가 많은 성용 씨는 이제 아내보다 음식 솜씨가 더 좋답니다. 올라와. 숙명. 앉아. 한 달에 20날 함께 생활하는 동료는 가족만큼 친근합니다. 따뜻한 밥 한 상으로 긴 말 대신하는 사이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아, 죽이는데. 오늘 나가면 이제 내년에 보겠네, 내년에. 그렇죠. 내년에 보지. 한 해의 끝과 시작을 가족과 보낸다는 건 등대지기에게 엄청난 행운입니다. 집안 대소사도 거르기 일쑤니까요. 이제 바다로 이어진 길 위에 오릅니다.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는 동안 추위 녹여줄 불쏘시개도 준비했습니다. 떨어져서 연 거지. 떠나고 보내는 일이 일상이 돼버린 사람들. 어쨌든 뭐 1년 나이 한 살 더 먹고 와. 그러고 오면 되는 거지. 맛있는 거 사와야죠.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많지. 말만. 드디어 기다리던 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덕식 씨 업무는 이제 또 다른 등대지기가 이어갈 겁니다. 좀 갔다 올게요. 네, 연락 드릴게요, 사장님. 네. 잘 갔다 와. 네. 고생하세요.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다시 등대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휴가가 끝나면 또 한 번 설렘과 외로움이 엇갈리겠지요. 하지만 오늘도 등대는 묵묵히 바다를 지킵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만나면 누구나 한 줄기 빛이 그리워질 테니까요.